오늘은 김치전하고 파스타 비빔면을 했어요. 우리는 이렇게 파스타 면을 가지고 스파게티만 하는데 이렇게 집에서 이제 비빔면 국수가 없을 때는 파스타를 하면은요 불질 않아요. 냉장고에 뒀다 먹어도 좋고 한꺼번에 양다 삶아가지고 시원하게 냉장고에다 식혀서 먹어도 좋아요. 이 파스타 면을 소금 넣고 삶은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깻잎하고 부추하고 미나리하고 오이도 채 썰고 이제 양파 자색 양파도 채 썰고 이렇게 여러 가지 깻잎도 채 썰고 집에서 있는 모든 야채를 총만해서 넣고 거기다가 이제 초고추장 초고추장을 만들어 가지고 새콤달콤하게 무쳤어요. 맛이 기가 막히네요. 여기서 미나리 향도 나고 깻잎 향도 아주 어울려져서 너무 맛이 깊은 맛이 나요. 그리고 여기 김치전하고 곁들여서 김치는 작년 가을에 김장김치하고 나온 배추를 밭에다 그냥 두었다가 여기는 따뜻하니까 봄까지 있어요. 배추가. 그럼 봄에 이제 한번더 뽑아서 봄김장을 한 걸로 김치가 이제 많아서 장마철에 이제 채소값이 오르고 그러잖아요. 여기는 귀촌한 이 집은 아주 사방이가 먹거리로 충분하죠. 그래서 올 봄에 담은 배추 김치를 가지고 양파를 잔뜩 넣어서 양파가 요즘 처치곤할 정도로 많으니까 양파를 넉넉하게 배추하고 양파를 1대1로 비율로 넣어서 담백하게 보통 때는 여기다 이제 해물을 좀 넣는데 오늘은 담백한 김치전이 먹고 싶다 그래서 저기 김치전하고 새콤달콤한 비빔국수를 했어요. 아주 맛 좋은 식사가 됐네요. 이건 전부 우리 밭에서 딴 것들이니까 더 보람 있죠. 오늘 음식은 집에서 재배한 그 채소를 넣어가지고 파스타면을 삶아서 파스타면 비빔국수를 했어요. 아주 맛 좋은 그런 맛 좋은 그런 음식이네요. 맛이 너무 좋아요. 밖에 나가서 사 먹으면 이런 맛이 안 나요. 기가 막히게 맛있어요.